퍼센트가 1분도 안 돼서 다 올라간 것 같은데. 입술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지 몰랐어요. 안경테는 그대로 있는 게. 연일 뉴스에는 딥페이크와 관련된 기사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해 만든 영상 편집물입니다. 이렇게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누구나 쉽고 편하게 만들 수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딥페이크와 관련해 연구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비디오를 올리고 하나는 얼굴 사진만 올리시면 돼요. 되게 빨리 좀. 그러게요. 이거 지금 퍼센트가 1분도 안 돼서 다 올라간 것 같아요. 5분? 10분? 뭐 이렇게. 데모 네. 얼굴이에요. 아. 눈썹 모양도 바뀌네요. 입술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지 몰랐어요. 안경테는 그대로 있는 게. 안경테는 남겨요. 그러니까 큰 이목구비는 남기고 디테일을 약간씩 바뀌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려면 구조는 가져가는 걸 학습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똑똑한 게 그림자도 다 그대로 넣었어요. 본인들 그 이목구비를 넣는 건 재밌을 것 같은데. 딥페이크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 딥이 딥러닝 할 때 딥이고요. 페이크는 가짜. AI가 학습을 통해서 더 정교한 가짜 영상을 만드는 것을 딥페이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들을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뭐 집 꾸미기? 뭐 이런 거 할 때도 저희 집 사진을 올리고 가구 사진을 올리면 우리 집에 이런 가구를 샀을 때 어떤 느낌일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 모든 게 사실 이 영역 안에 있거든요. 헤어스타일, 뭐 안경을 써본다든지 할 때 한번 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뭐 염색을 한다든지 할 때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24시간 내내 뉴스가 나가는데 이렇게 AI 아나운서가 나와서 24시간 내내 방송을 한다든지 좋은 형태로도 사용이 되고요. 이제 다만 이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듯이 이제 유명인들의 가짜 영상, 뭐 성 동영상 이런 것들에서 오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원본 영상이랑 딥페이크 영상을 혹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면?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딥페이크를 디텍트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플랫폼조차도 기술이 못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제 사진을 전공하셨거나 영상을 전공하신 분들은 그림자, 말하는 입의 모양 뭐 이런 것들로 조금 어색한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그냥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영상을 보고는 이렇게 일반인이 구분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뭐 눈 깜빡임? 뭐 이런 것들 비정상적으로 많이 깜빡인다든지 그리고 뭐 주름 뭐 이런 아주 고화질일 경우에는 그런 형태가 어색하게 막 확대했을 때 보이는 면이 있을 겁니다. 이제 영상 제작에 있어서 난이도가 대부분의 플랫폼이 외국 플랫폼이다 보니까 영어 구사 능력이 좀 뛰어나고 이런 기술을 많이 다뤄본 학생들이 대학생 정도라고 설정을 했는데요. 초등학생 중에서도 고학년이면 뭐 요새 코딩도 다 하고 학교에서도 AI를 가르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죠. 배우면서 했을 때는 뭐 한두 시간 걸리겠죠? 근데 이제 한 번 만들고 나면은 순식간에 계속 재생을 할 수 있죠. 프로그램 내에서의 또 그런 제한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외국에 회사가 위치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필터링할 만한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 자체가 뭐 유해 동영상을 유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도 그 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막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협약을 맺는 방법 강구를 해야 되는데 또 이런 기업들은 그런 법의 사각지대를 또 찾아서 설립이 다시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의 전망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하면 휴대폰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비즈니스가 이렇게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메타버스가 나오고 또 산업의 판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AI의 완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AI 기술을 탑재했느냐 못했느냐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고 못하게 하는 것보단 잘 사용하게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거는 법으로 빠르게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좋은 것들을 잘 취할 수 있는 법도 빨리 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한국 사람 바뀌면 저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을 아는 사람은 그게 보이는데 그냥 일반인의 눈에는 기자님인지 이 사람인지 헷갈려서.